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새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집의 지혜 오늘 말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할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고 짧은 강론이 주어지고 그리고 가족들끼리의 나눔의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길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잠언 10장 23절로 3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이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송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하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부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불로 소득은 복이라고 할수 없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살기 위한 아파트를 사서 돈이 올랐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어, 투기를 위한 아파트 구매 이런 부분들은 사회의 구조를 어, 왜곡시키는 것이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임대료 인하나 또임대를 한두 달 받지 않는 일이라든지 각자의 형편은 다를지라도 어, 이런 사회를 배려하는 경제생활 또 거룩한, 부자들, 어,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는 어, 이런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어, 바랍니다. 어,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훈계와 징계를 따르는 것은 인생을 풍성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그릇된 길로 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우리가 바로 살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하기 때문에 중상모략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 에,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장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자원이 말하는 미련자는 바로 그런 자인데 이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서로의 즐거움이 달라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락과 희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것을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구하라고 하는 기쁨은 어떤 거냐면요. 히락입니다. 히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히락은 나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 이 전부 이 즐거울 낙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쾌락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파괴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이 즐거움 이거 희락인데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영어 성경으로는 쾌락은 플레저로 돼 있습니다. 플레저는 사실 일반적인 기쁨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나올 때 플레저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쾌락을 의미할 때죠. 희락은 영어 성경에 조이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웹스터 사전 같은데 보면 이 조이의 뜻이 뭐냐면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이 조입니다. 조이. Joy. 우리는 조이를 추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는 거죠. 우리가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인화한, 것도 나도 쓸 곳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약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세입자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희락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의 마음으로 한다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위해서. 이거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섬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어, 희락이라는 단어, joy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세컨드, 두 번째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유, 여러분을 언제 줘야 됩니까? 서드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Last. 그럴 때 우리에게 JOY 진정한 히락이 시작되죠. 히락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여러분을 마지막에 둘때 진정한 히락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조이, 희락이 없는 거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을 축복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요. 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인가, 그것은 의인이 될 것인가, 아악인이 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인은 이 잠언에서 말한 의인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따르는 사람. 악인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 그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 의인은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 악인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5절로 갑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기서 여 회오리 바람이 뭡니까? 인생의 시련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 악인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기초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힘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의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어, 알아가기를 사모하며 그 권한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슬기로운 분들. 성경의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절입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해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 부리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자기의 상급자를 말하죠.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 이또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게으름에 대해서 자문에서 게으름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말하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좋아요. 중년과 노년의 에너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청년과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이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자, 그윗 어, 상사, 직원 또는 선생님이나 또 상급자나 이분들이 이에 식초 갖고 여러분 치아가 안 좋을 때 식초가 들어오면 얼마나 시리고 아파요. 그리고 눈에 연기 같으니까.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 막 눈물 나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필요한 자리, 귀한 자리에 세우는 거죠. 어디 가든 여러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피택 장모님이 되신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분은 직장이 창원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어, 이 회사에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쓸고. 그런데 사장님이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CCTV로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오시다 알게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감동을 왔습니다. 이게 그냥 쇼업 보이기 위해 산줄 알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의 성품인 거죠. 이분의 성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을 높여 어, 높이 들어 쓰시는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에 들었어요. 어, 사역반을 할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거죠. 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이게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이 되면 반드시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또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부런한 삶을 어,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게으름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마태음 25장 28제로 오면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아, 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제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가 들어가요. 맞아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공부하고 또 운동하는 우리 자녀들은 예체능의 분야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제 2 7 절로 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다음에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인 성경 말씀이 정직한 자,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자의 산성처럼 그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에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어디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나 악인은 더 이상 거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1절로 갑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에서는 늘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움이 나와요. 그런데 패역한 예, 혀, 패역하다는 말은 구부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예, 어그러질 패 그리고 거슬을 역자죠. 어그러질 패 거슬을 역자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슬린다 얘기는 뭐냐면. 그 말을 왜곡시키거나 거짓말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폐역하녀,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여는 배임을 당한다. 혀를 자른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제 마지막 32절을 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요, 이웃을 기쁘게 해요. 아더스 세컨드, 쾌락이 아니라 히락인 것이죠. 이게 의인의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말한 마디일래도 나의 즐거움을 취하는 쾌락이 아니라 타인의, 이웃의 즐거움을 취하는 히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아더스 세컨드. 제일 먼저는 예수님.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예, 패역. 거스를 패 거스를 역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요걸 방향을 바꾸면 더 좋겠어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자와 명찰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는 뭐를 추구하죠? 자 다시 볼까요? 미련한 자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희락을 추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다른 사람의 기쁨, 먼저는 예수님의 기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오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들도 나 때문에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의 삶에는 공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의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희락을 주어요. 그러나 악인의 패역한 말은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합니다. 쾌락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혀에 배임을 당한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희락의 삶을 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아가며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희락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말 한마디가 이웃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할지언정 거짓말이나 비방하는 말 하지 않도록 혀가 배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족끼리 나눔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